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만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학생들 사이에서 대리 수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시간당 9만 원에 이 대리 수강을 중개하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사건 현장 360 최다함 기자입니다. 최다함 학생. 네. 대학교에서 수업 출석을 확인할 때 이렇게 호명하는데요. 중국인 유학생 사이에서 전문 중개 업체나 단체 대화 방식을 통해 대리 수강생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유학생의 대리 수강 실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유학생으로 위장해 대리 수강을 해줄 수 있다는 학생과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 학기를 통째로 의뢰하는 유학생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SNS에 한국 대리 수강을 중국어로 검색했더니 구인글 수백 개가 뜹니다. 대리 수강을 구한다고 글을 올리자 2시간 만에 20명 가까이 연락이 옵니다. 대리 수강생 구하는 단체 대화방에는 400명이 넘는 유학생이 있고 구인글도 매일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예 대리 수강을 중개하는 업체까지 생겨났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런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학생이 영업 직원에게 돈을 보내면 한국 지부에서 대리 수강생을 파견합니다. 비용은 시간당 9만 원, 한 학기 최대 2천만 원에 달하지만 문의는 끊이지 않습니다. 국어가 잘 안 되잖아요. 돈은 많고, 근데 또 수업은 듣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시험도 대리 시험도 봐줄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고생해서 한 학기를 보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걸 힘들게 하고 있나? 그냥 돈만 많으면 바로 학위를 딸 수도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대리 수강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온 대학들은 사실상 손 놓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뽑다 보면은 좀 이상한 애들도 오고 맘먹고 하려고 하는 사람 좀 찾기는 어렵다는. 대학이라는 데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그러니까 일부는 알면서도 약간 묵인하는 형태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 대리 수강에 대한 촘촘한 단속과 대학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 현장 360 최다함입니다.